누구야? 언니, 옷 뭐야? 옷 뭐야? 예수야, 오늘 같이 온 거야? 저기 앉아. 나 주말에 결혼식 있어서. 언니, 왜? 왜 이상해? 언니, 언니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해? 야, 사랑아, 내 이미지 뭐야? 여가 언니는 진부한 이미지지. 그래, 진부한 여자. 저금 여자. 저금 여자래, 빵꾸 여자. 야, 명아 예뻐. 전도연 닮았어. 이미지. 야, 근데 나는. 사랑아, 근데 나는 언니. 언니는 꾸밀수록 막 시골 느낌이 난다니까. 맞아, 명아 그런 건 좀 있어. 야, 근데 나는? 예수 오빠, 나 이 옷 이상해? 언니, 미안한데 친구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? 어? 서울에서 왔다고, 정읍 여자가. 언니, 왜? 언니는 정읍 여자인 게 창피해? 어, 정읍 고구마. 정읍 고구마! 아, 빵 터져. 정읍 고구마. 아, 빵 터져. 정읍 고구마. 야, 웃기냐? 그냥 웃어. 빵 터져라고 말로 하지 말고. 아, 왜? 빵 터져. 언니, 이게 사랑의 웃음이야. 그니까 그냥 웃으라고. 아니, 그니까 사랑이네요. 언니, 폐에 공기가 차서 빵 터지는 거야. 청어 고구마. 이걸 듣고 폐에 공기가 차서 야, 터진다고 빵. 올게. 오빠 뭐 마실래? 국화차. 알았어. 아니, 청어 고구마. 고구마 라떼 시키면 되겠네. 어? 여기 고구마 라떼 하나 추가해요. 저기 좀 앉아있어. 뭐 커피 마실래? 어, 나 아메리카노. 그래, 알았어. 해서 갖다 줄게. 응. 저기 언니, 저 미안한데 내가 뭘 좀 생각해야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? 아, 근데 나 지금 좀 바쁜데. 근데 나중에 듣게 좀 앉아있어. 어, 알았어. 나 괜찮아. 저기 미안한데 저기 언니네 이번에 고구마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했었잖아. 어?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니 그 못 팔고 못생긴 작은 고구마들 있잖아. 어? 그걸 여기서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? 어? 사랑아, 어? 일단 알겠고 이거 보면서 저기 좀 앉아있어. 저 진짜 미안한데 내가 어제 타임펀스에 갔거든? 근데 거기는 고구마 라떼를 막 전격적으로 팔더라고. 막 포스터 막 붙여놓고. 그래서 생각했지, 언니 카페에도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. 아니, 언니네 부모님이 고구마 농사하시면서 정고구마 막 보내주시잖아. 어? 일단 알겠는데 그게 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. 그치 그치. 사장님. 네? 저 죄송한데요, 저기 여기 카페에서 고구마 라떼 만들어서 팔면 어때요? 고구마 라떼요? 네, 요즘에 큰 커피숍 다 팔아요, 고구마 라떼. 근데 그거 맛있어요? 예, 고구마 맛이에요. 야, 이거 마시고 저기 좀 앉아있어. 언니, 응? 고구마를 외면하지 마.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. 고구마를 뭘 외면해. 아무튼 언니 있잖아, 이번 주말에 고향 갈 거지? 어? 정읍 내려갈 거지? 어? 너 엄마랑 좀 상의 좀 해봐. 아니, 여기서 고구마 라떼 팔면은 우리 와서 다 한 잔씩 마실게. 아, 아니다, 두 잔씩 마실게. 두 잔씩. 어? 어? 너 저기 가서 좀 앉아있으라고. 야, 왜 너 혼자 있어?
엄마 어디야? 아니, 나 저녁에 온다고 했잖아. 어디냐고. 아, 뭐야 진짜. 아, 됐어. 이게 맛있는 거야? 엄마, 냄비도 없어. 설거지까지 내가 해야 돼? 아, 엄마 왜 설거지도 안 해? 내가 서울에서도 이런 거 맨날 혼자 끓여먹거든? 근데 내가 집에서 와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? 나 짱구 싫어해. 나 세상에 제일,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짱구거든? 됐어. 나 집에 갈 거야. 갈 거라고 서울로. 이제 안 올 거거든? 아, 됐다고 안 올 거라고! 나 이제 한 2년 안 올 거야. 아, 됐어. 끊어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예뻐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야, 근데 원래 주인공은 진부하잖아. 병하는 주인공감이야. 맞아. 예수 오빠, 진부하다는 거야 주인공이라는 거야? 예수야, 너 요즘 뭐 쓰는 거 없어? 아, 그래 오빠, 뭐 쓴 거 있으면 좀 보여줘봐봐. 오, 우리 나오는 거야? 뭐야, 명한이 주인공이야? 어, 예수야,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. 우리 쓰자. 내가?